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양배추 4분의 1 포기씩 암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 먹었더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 양배추 섭취법인데요,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양배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암 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를 좀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양배추는 마늘에 버금가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 하면 이제 좀 쌉싸름하고 해가지고 좀 먹기 불편하신 분도 많은데, 양배추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고, 양배추는 좀 그것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마늘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 양배추에는 강력한 암 억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소티오시아늄, 페록시다제가 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고 해요. 또 양배추에는 많은 비타민C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작용합니다. 발암이나 암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암의 재발이나 전이에 탁월한 식품이 양배추가 되는 거예요. 또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 예방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위궤양을 예방하는 비타민 U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위가 좀안 좋다, 위가 좀 쓰리다 이러신 분들은 양배추를 먹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C는 가열하면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잘게 찢은 양배추를 물에 담그면은 비타민 C가 약20% 파괴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양배추를 있는 그대로 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씁쓸한 맛이 나는 싹 양배추가 있다고 합니다. 싹 양배추라는 게 있는데, 이 씁쓸한 맛이 나는데 이 양배추는 더 효과가 좋아요. 비타민 C 함유량이 100g당 160mg으로 일반 양배추의 4배 가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 양배추 드시면은 굉장히 비타민 C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항암 효과 굉장히 크다, 4배 더 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물에 담그거나 뭐좀 열을 가하거나 좀 뭔가 자르면은 비타민 C가 이제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있는 그대로 잎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약간 좀 그러면 약간 맛도 좀 이제 맛이 없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 먹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년 먹고, 3년 먹고, 5년 먹고, 어떻게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양배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양배추 주스를 먹는 겁니다. 이 양배추 주스는요, 소송채 30g, 사과 100g, 레몬 1개, 그리고 양배추 100g을 넣어서 만듭니다. 일단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저로 과즙을 짜줍니다.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이제 주스 믹서기에 갈아주고요. 주석이라고 하죠.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 과즙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은 아주 맛있는 암이 사라지는 양배추 주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소송채에는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구연산 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비타민 B군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항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항암 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아늄과 페록시다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크고요. 또 비타민 C도 많기 때문에 활손 산소 피해를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또 사과. 사과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여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비타민 C가 많아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을 쉽게 흡수되게 만들어주고요. 항암 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소송채 대신에 브로콜리나 쑥갓을 넣어도 돼요. 이 쑥갓은 이제 잎만 넣어주는 건데, 이 쑥갓에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구연산 회로의 작용을 돕습니다. 또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쑥갓을 넣어도 굉장히 좋은 항암 주스가 될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양배추는 하루에 4분의 1개씩 먹으면은 암 예방과 전이 재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가열하거나 물에 담그면은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스 어떻게 보면 이제 암 환자분의 그 야채, 채소, 뭐 과일 섭취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과일과 채소가 그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암을 예방하고 암 증식을 막고 암을 전이하고 심지어는 암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큰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먹는 거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먹고 낫겠죠. 근데 이게 뭐 하루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3일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세 달, 여섯 달, 12달, 3년, 5년 어떻게 계속 먹어야지 내 몸에 암세포가 점점 살기 힘든 몸이 되고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100일 정도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일 동안 계속 이 주스를 먹을 수 있느냐, 채소와 과일을 계속 먹어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먹기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맛이 없는 분도 있고 뭐 영양소가 조금 이제 편중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채소와 과일을 한꺼번에 이제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이런 좋은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런 이제 하루 2리터 습관 같은 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실 때 항상 이제 뭐 민감하시니까 아무래도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많지만 중요한 거는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열을 가하면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섭취법에 따라서 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흡수율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양 성분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연구해 봤을 때 실제로 또 자신들의 환자를 통해서 임상을 실험한 결과 이렇게 주스로 갈아 먹으면은 이런 다양한 채소, 과일 주스들을 매일 꾸준히 2리터씩 먹어주면은 암이 실제로 낫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뭐, 믹서기는 못 써야 될까요? 주스기는 못 써야 될까요?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최대한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거다. 과일과 채소 중에서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그 과일과 채소를 먹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루 2리터씩 내가 먹기 좋은 주스를 만드셔가지고 드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들은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의사가 소개해드린 거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서 나왔다는 거니까 좀더 신뢰가 갈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입맛에 맞게 뭐좀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2리터씩 100일 동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콩을 계속 갈아먹고 있고 최대한 뭐 아직까지 이렇게 2리터씩 갈아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나둘 이제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고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어떤 식품들이 항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함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